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잘 아셔야 하는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또 주말을 부르는 남자, 그리고 일주일을 정리해주시는 정광우 대표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테이퍼링 쇼크가 시장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정말 긴축이 가시화되는 것일까요? 자, 어제였죠.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이 오히려 충격파가 더 컸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의 하락이 좀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는 것인지 정광우 대표의 평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충격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증시가 어제같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네, 그 어저께 하락의 경우에는 글로벌한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7월 달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를 이제 그 선언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행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이 뭐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한국 증시가 약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약했던 이유는 글로벌하고는 또 다른 이유, 우리 내재적인 이유로 아무래도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던 반도체 하향, 의견 그렇죠. 하향 레포트,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좀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 순서대로 좀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이 반도체 하향 보고서, 이 모건스탠리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일단 한번 충격파를 줬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렁출렁 거렸는데, 자, 반도체 진짜 위험한 겁니까? 피크가 지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반도체의 경우에 사실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뭐랄까요? 이게 그 결정타를 날렸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틀 전에 다른 외국계 증권사인 CLSA 증권에서도 관련해서 의견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0% 이상 조정이 나왔고, 거기다가 한국의 이제 원화 환율도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거의 한 10% 중반 정도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초대형주에서 이 정도의 이제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 좋게 보았던 의견 하향했던 부분도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시나 그런 점이 나타난 게 제일 먼저 이제 의견을 좀 하향을 했었던 이제 CLSA 증권에서는 이제 반도체 다시금 의견을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이 관련된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추가적으로 수급을 보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국계 쪽에서의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는 반도체 쪽의 공매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충격파를 한번 크게 줬는데 뭐 CLSA에서 바로 또 일주일 만에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얘도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뭐 아직 뭐 반도체 피크 지난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의 평가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잦아들고 있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외국인이 어느 정도까지 파는지, 아니면 좀 매도를 멈추는지는 뭐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 반도체 다음에 또 충격파를 줬던 게 어제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였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연내에 뭐 개시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의견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좀 우리 시장에 어제 오히려 좀 뒤늦게 충격파가 전해진 느낌인데, 좀 이제는 하락세가 멈췄다고 보시는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사실 2013년도에 경험을 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좀 다반지를 보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이번 2021년도에도 지금 2013년하고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그렇네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네, 것이 좋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얻으시는 데 좋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5월 22일 날에 테이퍼 탠트럼 긴축 발작, 즉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약한 5.7% 정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에 있었던 회의가 6월이었거든요. 당시 6월 FOMC 회의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면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구체적 조건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나올 때까지는 사실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에 표현을 보니까는 금년 하반기 중으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반기라고 하면은 매번 회의 때마다 언제든지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렇죠. 아니냐라면서 이제 시장이 긴장을 조금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마다 뭐 가령 바로 다음에 있었던 뭐 7월 회의라든지 아니면 8월에 잭슨홀 미팅 아니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었던 계속된 회의에서 사실은 테이퍼링 개시 선언을 안 했거든요. 실제 개시 선언은 하반기 중에 가장 늦은, 사실 그럼 연말이라 얘기를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12월 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기에는 하반기라는 것, 그중에서 가장 늦은 시각에 했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은 하는 거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회의 때까지는 걱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안 나오면 증시는 다시 또 환호를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 의심의 벽을 타고서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요번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연내에 개시를 하겠다, 실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12월, 이제 남은 회의가요, 9월달하고 11월달, 12월달, 3회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개시를 하기에는, 12월달에 선언을 하고 개시를 하기에는 그때 회의가 15일로 잡혀 있어서 미국이 보시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선언하고 실행을 동시에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9월과 11월 두 가지가 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달 개시로 거의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보일 수 있는 그뭐 금년 하반기 중으로라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제일 늦었던 12월에 2013년 시작을 한 거라면 이번 2021년도에는 지금 나온 선택지 중에 가장 늦은 이제 11월달에 개시. 올해 이렇게 보게 11월. 되면 네네 시장이 지금은 좀 우려를 하죠. 당장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9월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안 나오는구나. 11월 때 제일 늦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라고 하면 그 의심의 벽을 타고서 주가가 조금씩 계속 긍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테이퍼링을 올해 연내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 9월에 또 FOMC 회의가 우리 추석 연휴 정도에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당시에도 한국 시장이 좀 그런 식으로 글로벌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장 과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잭슨홀 미팅은 FOMC 미팅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결정을 하려면 비정기 미팅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존재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실 거잖아요. 근데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무난히 넘어간다. 그럼 이 비관론자들이 긍정론자로 바뀌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에 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안할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20파워 시간에 2주 전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연준이 지금 원하는 것은 데이터를 그래도 좀 확실히 보고 결정을 내리자입니다. 그럼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일 텐데
9월 달에 하게 되면 두 차례 추가적으로 데이터밖에 못 보게 됩니다. 근데 11월 달에 하게 되면 세 차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면은 네,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차례 더 보는 거를 넘어서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용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매주 $300씩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추가 그 실업 수당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9월 초에 종료가 미국 전체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이 아무래도 이제 매달 1,200달러씩 들어오던 게 없어지면 일자리 다시 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러면 9월 달에 고용 지표가 블록버스터급으로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지표는 언제 확인이 되느냐? 9월, 10월 초에 발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진행을 하기에는 10월 초에 나올 그 지표를 못 본다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러면 한 개 분기가 더 지납니다. 한 개 분기가 지난다는 것은 기업의 3분기 실적을 보고서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실적을 굳이 9월 달에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서 못 보고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11월에 결정해서 3분기 기업 실적 방향성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할 것이냐 저는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1월 달이 더 유력하다. 그러면 13년간 너무나 흡사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고용 지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연준이 11월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뭐 8월 잭슨 홀 빌딩이나 9월 FOMC 회의 때 뭔가 테이퍼링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다시 조금 시장이 힘을 냈다가 또 다시 좀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좀 힘을 냈다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마치 이렇게 등산을 이런 식으로 하듯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죠. 당시에 보시면은요, 2013년도에는 9월 달에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는 배팅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3분의 2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좀 9월에 대한 배팅이 꽤나 강하게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만약에 더 뒤로 밀리게 된다면 굉장히 환호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좀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막 이게 계속 이어져서 뭐 충격이 와서 큰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의 패턴이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의 시장의 이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최근에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